예, 시사 전망대 시간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동연 제주민의총 이사장 그리고 부상일 변호사 두 분과 이 시간을 함께 합니다. 뭐 지금 뭐 대한민국이 총선에 푹 빠져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거구별로 각 정당의 최종 후보가 거의 결정이 됐는데 제주시 갑 선거구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만 아직 결정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갑부터 먼저 가볼게요. 최근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선을 치러서 문대림 예비후보, 송재호 예비후보 두 분이 이제 경선을 했고 문대림 예비후보가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근데 그 과정이 워낙에 치열해서 지금 남은 이야기들은 이건 것 같아요. 경선 과정에서 워낙에 잡음과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화합이 가능할 것이냐의 그 물음표가 찍히는 경우가 많아서 두 분은 어떻게 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떠나서 그걸 단 떠나서 예. 이 송재호 의원이 아직 나이가 있기 때문에 네네. 어찌됐든 재기할 수 있죠. 근데 그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기 위해서는 예. 이번 총선의 스탠스가 너무나 중요하다. 아. 예전에 아시겠지만 작년 총선 때 그 정청래 의원을 비롯해서 컷오프 된 분들 그 의원들이 더 컷 유세단인가요? 이렇게 해서 지원 유세를 했잖아요. 예, 예. 이 김에 송재호 의원이 예, 예. 제주도 선거를 전역을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하면 아~ 그러면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예, 예. 민주당 내에서 이게 바람이 일어난다. 예,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갑 상황이 예. 상당히 녹록지 않을 거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 입장에서는. 아~ 송재호 예비후보는 승복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문대림 예비후보를 도와주겠다는 얘기까지는 안 나왔습니다. 아, 속쓰리죠. 속쓰려요. 속쓰리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미래와 네. 그다음에 제주 지역에서의 더불어민주당의 그 승리를 위해서는 총괄선대위원장을 하든지 네. 전면에 나서줘야 된다. 네, 그럼요. 그 저 변호사님 생각도 네.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우리 그 노매당 이제 그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잘 몰라서 노매당. 예, 예.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를 경청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뭐 송재호 의원이 문대림 예비 후보와의 개인적인 통화 내용을 보면 아, 예. 통화 예. 내용을 보면 그걸 또 공개했죠. 예. 본인은 정치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여러 번 하셨기 때문에 예.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를 가지고 네. 그런 큰 그림을 그리실까? 본인의 말만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송재호 예비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쓰린 마음을 예. 과연 어떻게 봉합할 것인가. 지금 아마 이제 그런 활동을 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문대림 예비 후보 쪽에서 어떻게든 그 송재호 의원을 지지했던 분들을 그러니까 설득 하고 또 그분들의 공감을 할 수 있는 어떤 예. 조치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예. 무슨 뜻이냐 하면 얼마 남지 않은 선거 기간 동안 제주시 갑 지역에서는 원팀을 이루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어렵다고 본다.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네. 울고 싶은 사람 뺨 때리면 확 울어버리는 것처럼 예. 국민의힘 쪽에서 그 송재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의 뺨을 어떻게 때려줄 것이냐 아~ 예, 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왜 뺨을 때린다는 표현을 쓰냐 하면 사실은 송재호 후보 쪽이 굉장히 아픈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 아픈 부분이 사실은 문대림 후보한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었는데 예, 예. 아니 왜 그거를 문대림 후보가 송재호 후보를 공격해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지라는 예. 그러한 상황들이 예. 결국은 이제 민주당 내부에 분열을 하고 연결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이제 표 계산을 해봐야 돼요. 예. 송재호 후보를 지지했던 사람들 중에서 문대림 후보를 찍지 않겠다는 분들이 예를 들어 5%가 생겼다. 예. 그러면 그 표가 만약에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표로 가버리는 순간 10%의 이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공학적 계산인데. 그럼요. 그래서 이게 절대 만만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중도층에서도 3% 정도는 이쪽으로 온다고 보면 예, 예. 13% 정도는 이 일로 인해서 국민의힘 쪽에 득표력이 올라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예, 예. 박빙의 승부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공학도 예. 뭐 후보가 있어야 정치적인 공학을 계산하죠. 지금 그 노무현당 노무현당인데 그쪽 당은 지금 후보도 결정이 안 됐잖아요. 국민의힘이요? 예. 예.
글쎄요. 그렇게 맞아갈까라는 예. 생각도 듭니다. 아주 아픈 곳을 확 찔르셨는데 예. 저도 저희 중앙당에서 공천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 강한 예.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예예. 예. 제주시 갑이 현역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있었으면 빨리 됐을 거예요. 예예. 근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정치 신인들 특히 원외의 인사들에 대해서 신경 쓸 여유가 없어요. 아. 뭐 그 특검법 관련해서 현역 의원들의 예, 표 이탈을 막기 위해서 예. 온통 공천이 거기다 신경 쓰여 있기 때문에 여기 신경 쓸 여력까지 신경 쓸 여력이 신경 쓸 여력도 없고 신경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제 예, 알겠습니다. 관심 받기 자, 대상이다. 두 분 얘기 종합해 보면은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여러 가지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좀 힘든 그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굉장히 절호의 찬스가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수도 정하지 못하면서 이 호기를 지금 놓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두 분의 공통적인 생각이 있으신 거죠. 네. 제주시 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제주시 을 같은 경우에는 뭐 더불어민주당의 김한규 예비후보는 거론되는 분이 없었으니까 네. 당연히 여긴 단수 공천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에서 김승욱 예비후보를 단수 공천했습니다. 네. 오히려 여기가 전략공천설도 많이 돌았던 네. 지역이었었는데 그다음에 녹색정의당의 강순화 예비후보 지금 뛰고 있고요. 진보당의 송경남 예비후보도 있는데 지금 진보당과 민주당은 뭐 단일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을 같은 경우에는 전에 저희가 이게 잘못하면 좀 심심한 지역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말씀은 드린 적이 있었는데 여기 혹시 반전이라든가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을까요? 글쎄요. 결국은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일단 그 당에 대한 지지세가 있고 인물에 대한 그런 평가들이 있을 텐데 지금 을 지역은 일단은 뭐 당도 그렇고 그리고 인물도 그렇고 인지도나 이런 표현에서 현역이 굉장히 유리한 구도여서 예. 도전하는 김승욱 예비 후보가 어느 정도까지 치고 올라갈 것인가. 이건 솔직히 말하면 본인의 실력이거든요. 예, 예. 선거가 임박하기 전까지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릴 수 있느냐. 만약에 그러면 이 여기는 또 몰라요. 대박 날 수도 있다는 예. 얘기죠. 그걸 봐야 됩니다. 예. 예. 김승욱 예비후보도 사실 여기도 당협위원장이 좀 비어져 있었고 예. 좀 출발을 늦게 한 면은 분명히 있어서 이게 좀 페널티가 좀 있죠. 그렇죠. 을 관련해서 맞아요. 잘 아시잖아요. 여기. 아유 뭐 제가 잘 알고 있는 거는 다 옛날 얘기들이고 네. 지금 상황은 사실을 예. 잘 알지 못하는데 제가 만약에 김승욱 후보라고 하면 예, 예. 제주시 을 지역의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선거운동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게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람들이 김승욱 후보에 대한 관심이 현재 없기 때문에 네네. 그러한 방식으로 본인의 인지도를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건 이제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 제주 을 지역에 이런 걸 하겠다고 얘기했다고?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김승욱의 관심이 높아지는 그러한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앙당의 전폭적인 지지가 여기는 진짜 필수적으로 그렇습니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뭐 여러 가지 다시면서 민생 행보를 하는데 제주시 을로 와서 해야 됩니까? 제주시 을로 와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두 분 다 이 모멘텀이 진짜 필요하다는 예.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시는 부분 같고 서귀포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예. 여기도 지금 격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지금 최근에 가장 최근입니다. 여기가 국민의힘 고기철 그다음에 이경용 예비 후보가 지금 경선을 펼쳐서 고기철 후보가 승리를 했거든요. 근데 여기도 사실 경선 치러지는 과정에서 잡음과 좀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경용 예비 후보가 고기철 후보가 좀 전략공천 없어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어필을 했었고 고기철 후보는 왜 없는 얘기하냐라면서 이제 고소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여기야말로 힘을 완전히 모아야지 위성곤 후보의 제대로 된 대결이 좀 가능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좀 그 화학적인 결합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까? 화학적인 결합은 어떤 선거에서도 사실 이루어지기가 어렵긴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저는 예, 예. 그 제주시의 선거가 서귀포에 미치는 영향 예. 또 반대로 서귀포 선거구에 그 영향이 예. 제주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원팀이라고 하는 것이 예. 그 서귀포 지역의 원팀을 생각하고만 있으면 예. 원팀의 화학적 결합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 선거 시너지도 별로 없다고 봐요. 아, 그러니까 전체 판세를 그렇죠. 같이. 예, 예. 그러니까 여기서 진짜 이경용 후보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고기철 후보를 도와서 진짜 국민의힘 그 국회의원을 만드는데 나설 것이냐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관전 포인트긴 해요. 원래 모든 경선은 시끄러워요. 그리고 선거를 해보면 알겠지만 선거는 무슨 조직을 딱 갖춰놓고 하는 게 아니라 예. 소위 말하는 집을 지을 때 터만 닦다가 그
또 터도 제대로 못 닦다가 끝나는 게 선거예요. 이게 이제 화학적 결합이라고 하는 건 되게 어려웠지만 그걸 예. 하는 시도들, 예. 화학적 결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겠죠. 예. 그 찾아가는 방법들 속에서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 결합이 될 결속이 될 텐데 예. 그 아마 찾아가겠죠. 더불어민주당의 위성곤 예비 후보, 뭐 현역 의원인데. 이분은 컨벤션 효과를 전혀 못 누렸습니다. 이제 이걸 또 판을 본인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글쎄요. 지금 근데 워낙 현역 의원이고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예, 예. 저는 유리하다고 봐요. 공직 후보보다 예비 후보보다 유리하다 보는데 그동안 이렇게 이렇게 해왔고 예. 이런 성과를 냈습니다라는 것들로 이제 예. 어필을 해야죠. 저희 방송에 출연해서 그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 자기는 한 일이 많은데 사람들이 너무 몰라서 그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혼자만 알면 뭐합니까? 얘기해야지. 그거 잘해야 된다라는 에, 말씀이신 에, 거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저는 그러면 뭐 제가 만약에 후보였다면 예, 위성곤 예. 후보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 예.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관심 있을 것 같으신데. 예. 저는 위성곤 후보가 현역 의원으로서 제2공항과 관련된 입장이 분명하게 표명을 했습니다 이번에 지지한다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데 과거에 위성곤 후보가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예. 보여준 모습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 되었는데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필요가 있다고 좀 봐요 국민의힘 입장에서 예. 그러면 본인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예. 과거에 나 많은 일을 했는데요 예. 라는 얘기가 다 이제 묻혀버릴 수밖에 없고 알겠습니다. 그게 선거 전략인 겁니다 예. 선거가 그만큼 서귀포시도 굉장히 좀 박빙이고 재밌는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전망대 선거 이야기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김동연 제주민의총 이사장 부상일 변호사 두 분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